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줬 이미지는 야, 저게 정당이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과거의 양당 체제에서도 그야말로 견제, 균형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보면은 일방적으로 이 밀어붙이고 그리고 입법 독주를 했던 그런 상황들인데 자, 거기도 모자라서 이제 이재명을 당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전과 사범에다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당대표가 할 게 아니라 이재명은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고 공무원을 해서 될 게 아니라 이 공무원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감옥에서 참여를 해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교묘하게 대한민국엔 이 선거제도가 있어가지고 선거에서 선전선동해가지고 이기면 그러면 모든 의혹들이 다 잠재워지는 그렇게 해서 이재명은 시장도 했고 도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욕심을 내가지고 대선을 꿈꾸다가 그의 이 의혹들이 하나둘씩 다 밝혀지고 있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그걸 보고 이재명의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시민 생활을 하기도 힘들다 하는 겁니다. 워낙 거짓말도 많이 하고 전과도 있고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했다는 의혹과 그리고 형수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저런 욕설과 그리고 영화 배우와의 스캔들, 그것도 다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이 자리를 줬더니 그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특혜를 받아가지고, 특혜를 주고, 관련 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이해를 주고, 자, 그리고 공직자 시켜줬더니 이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자기 부인을 사적으로 마치 노예를 부리듯이, 그렇게 사적으로 완전히 부리고 있었다. 이런 사람 보고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공직자,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 적응하지 못할 것 같은 자 그래서 올바른 사회생활도 못할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자 이 거짓말하고 국고를 털고 조폭이 인관돼 있고 뭐 욕설을 하고 또 여성에 대한 스캔들에다가 자 그러니까 이를 덮고 이를 그 방어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 권력을 차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하는 게 지금 이재명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와 그리고 대선 출마까지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1당인 야당의 대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그런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라 새로운 말하자면은 이 조폭 집단과 같은 일종의 이재명을 정점으로 하는 뭔가 거대한 이익 집단의 불법과 불합리와 뭐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결사체 같다 하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의원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황운하, 뭐 최강욱, 그리고 이재명, 거기다가 또 윤미향 뭐, 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지금, 기소가 되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 그 외에, 처음에, 이런 사람들. 자, 여기서 득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정말 이 당이, 우리 국민들이 세비를 지불해야, 세금을 지불해가지고, 이 사람들 먹여 살리게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맞나? 이 정치에 우리 미래를 맡기고, 이 사람들이 입법을 해가지고,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까지 규제하고 하는 것을 맡겨야 되나? 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세력들을 지지하는 아주 두터운 층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공생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우리 정체성의 위기, 또는 우리 이 내부의, 이 합리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출발했던 이 이재명이 당을 만들고 구성하고 놓고 난 뒤에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안 할 줄 알았고 못 할 줄 알았는데 진짜 쭉쭉 하니까 그래서 내세운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위기에 처해 있거나 공격을 받으면은 반드시 저격하고 파괴하고 보복한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조폭적인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정당이 아니다. 전통적인 정치 국회의원들이 아니다. 정치인도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응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 볼 때는, 야, 정말 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상대해서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이기는 거 고사하고 상대가 될까?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큰 차이는 이념 지형 뭐 이런 것보다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별별로 국회의원들의 자질의 문제에서. 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너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폭 성향이나 무대뽀나 뭐 이렇게 말하자면 합리성과 상식을 결의한 그런 인물도 보이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말하자면 샌님 같은 사람들, 선비 같은 사람들, 서생 같은 사람들, 이러니까 이두 사람 사이에 이 대립 구도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 말하자면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번에 이준석 사태에서 보듯이, 자, 이렇게 상대방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가지고 뭐 우리 마음대로 한다. 정청래가, 자, 나는 이당 최고위원도 하지만은 과방위원장도 하겠다. 그건 내 마음대로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을 일방적으로 당 대표로 내세우고 거기에 친명 세력들 쫙 갖다 세우고 있듯이 이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 이준석 사태에서 보듯이 여기는 뭐 내부 총질에다가 고자질에다가 뒷담화에다가, 그리고 문제 생기면은 이준석은 지금 저렇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공격은 단 1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자, 비대위는 안 된다, 누구는 안 된다, 공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자, 국민의힘과 이 더불어민주당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체급이 차이가 나서 같은 링 위에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학생하고 유치원생은 같은 링에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체급이 비슷해 올리는데. 그런데 지금 그만큼 체급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에 이준석 사태바 보듯이 법률 싸움을 하고 있고, 자, 거기도 이준석을 지원하고 이준석을 두둔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방식과 이 더불어민주당의 생각 방식은 완전히 차이가 나서, 그래서 저 사람들은 우리가 싸울 사람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저기는 우리의 상대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우리의 상대는 내부에 있다, 국민의힘 안에 있다, 윤핵관이가 나의 상대고 이준석이가 나의 상대고 그리고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의 적이다,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자기의 적은 상대방은 안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빨리 무너뜨리고 다시 정권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양자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래서 지금 국민의힘에게 이 문제를 맡겨놓고 하기는 너무나 불안하고,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 둘씩 뭔가 정치인에게 기대하다가 큰 코를 다쳤던 게 바로 윤핵관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재원 또는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오래 했고 잘할 줄 알고, 또그 사람들이 당 안에서 신망이 있는 줄 알고 그 사람들 가까이 있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돌아오는 거는 비난이고 뭐이 충돌이고 이런 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검찰총장으로 밖에서 쳐다봤던 장재원 권성동과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 이 국민의힘 정당이 이런 거구나. 참이 선수가 오래됐다고 뭐 존경받거나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리고 젊었다고, 이준석이 젊었다고 정치가 참신하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구나. 이제 하나둘씩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행착오를 겪고 가기에는 너무나 상대방이 막강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핵심은 국민의힘이 변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변해야 됩니다. 뭐, 딴 변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은 확실한 보수 우파 성향을 강화하고, 그리고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지금 대통령이 된 이유를 다시 생각해보고, 아,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있어 불법 비리에 대해서 엄단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구나. 이걸 가지고 지금 이재명과 문재인 정권에 대해 비리를 엄단하는 것만이라도 잘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힘을 얻고 동료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국회의원들 면면을 보면은, 자, 도대체 이 사람들을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자,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심한 말로 자기 지역에서 구청장이나 또 시의회에 의원을 하면 될 사람들이지, 굳이 여의도에 와가지고 나라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 맞는 것 같다. 자기 지역의 예산 문제,
자기 지역의 다리 놓는 문제, 거기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고,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SNS 글 하나 가지고 이재명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한 겁니다. SNS를 아직 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상대 정당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는 이 국민의힘 정당으로서는 정말 심각하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지금 만들어 놓은 뭐, 이 시험 친다는 거, 그거 가지고 앞으로도 공천할 때그 시험을 뭐 쳐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강해져야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뭔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지금은 뭐이 합리적이다 또는 양심적이다, 이것보다는 더큰 가치고, 자, 저들에 대해서 잘 싸우는 사람, 투쟁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쟁할 때에는 뭐 지식이 많고 학문이 많고 배운 게 많고 이런 것보다도 잘 싸우는 사람이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전쟁의 시대다. 그러니까 뭐 높은 지위했다, 뭐이 고관이 했다, 뭐 등망이 있다, 이게 아니라 지금은 전략 전술을 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야,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데, 거기보다는 지금까지는 자이 샌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투쟁, 전략, 전사, 이런 가치에 더 많이 비중을 둬야 될것 같다. 국민의힘이 달라지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달라지지 않고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앞으로 2년 뒤에 다가올 공천에도 바로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대다수를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대다수를 바꿔달라. 그런데 공천을 누가 하느냐 따라가지고 또내 사람들, 내 패거리들, 나에게 충성했던 사람들, 이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 오히려 깨끗한 연줄이 없는 그런 공천 작업을 잘할줄 알았는데, 오히려 유력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서서 초반에 그 완전 뭐 이렇게 죽을 쏟다,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사람들, 정치를 할수 있는 사람들, 잘 싸우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모으고 앞에 내세우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자, 한꺼번에 두 개, 세 개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보수 진영입니다. 그만큼 과거에 탄핵을 당했고 보수가 괴멸을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회주의자들, 눈치 보는 사람들이 득세를 해가고 있는 이 정당에 제대로 된 인물들을 뽑기 위해서는 절치부심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영입해가지고 이 더불어민주당을 대해서 싸우고, 또 세계적인 이념전쟁에서 싸우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부 분열하는 사람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만드는 새로운 탈바꿈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